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고요. 아, 지금 이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분단 뒤쪽이 사실은 기둥이 저희가 있다 보니까 두 개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아마 화면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있는데도 모니터로 봐야 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9월 이제 넷째 주라서요. 사과 예, 네 번째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저희가 지금 추석 명절이에요. 다음 주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이어서 이 사주 교육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제가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 좋으셔. 근데 다음 주안 와도 돼야 해서. 할까요? 저청 원하시면 제가 올게요. 네. 근데 뭐 표정들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라는 눈빛이어서 예. 또 추석 명절에는 좀 쉬셔야죠. 그래서 10월 8일 날또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더라도 불이 시커멓게 꺼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는 휴강인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4강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인데요. 하나님 자녀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조금 좀 낯설실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인데 갑자기 하나님 자녀래.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새로운 생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게 거기 따라오는 삶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기독신자들이 교회는 다녀요. 종교라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는 쓰는데 실적으로 요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요 상태를 그대로 갖고 교회당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 이동만 한 거지. 내 생각도 삶도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냥 몸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짓더 많이 하고 그저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사실은 삶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교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치? 덩치 큰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건요.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왔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키는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 여러분의 과거,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트라우마,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 운명, 이게 다 이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싹다 지나간 거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키가 크거나,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거나 있던 질병이 뿅 하고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어려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질병은 그대로야. 그럼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키좀 크게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키가 컸을까요? 3cm 줄었어요. 죄송하지만 3cm 줄었어요. 저희 언니는 172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다르면 언니는 170인데 또꽉 말랐다요. 172에 여러분 50kg면 되게 마른 거죠. 저는 50이 넘어요. 키도 작은데. 그 언니랑 저랑 딱서 있으면은 땅다리랑 키다리랑 땅다리야.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하게 보면은 언니랑 어릴 때 싸우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고 이제 언니를 때리려고 내가 달려가면 언니가 다리가 엄청 길잖아.
다리로 뻥 차는 거야. 그럼 나는 가기 전에 이미 발이 여기 와 있어. 아 정말 여러분 윗공기 많이 좋으세요? 저는 늘 아랫공기만 맞고 살아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55가 뭐예요? 제가 많이 바라지 160만 한 5cm만 그것도 요즘 시대에 약간은 뭐 너무 크진 않아. 105cm만 한 158cm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155 됐어요. 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대요. 기도해도 안 되대요. 어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구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다 자라주면은 하나님 보시대요. 최수정아 너는 그렇게 뭐 160이든 155로 살든 내가 볼 땐 별 차이는 없어. 내가 살 때 너 사는데 지장은 없다. 이래서 아마 키는 안 키워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뭐 채워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죠. 땅에서부터 재면 하나님 나 155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주를 내리면 난 언니보다 키가 큰 사람이 돼. 그쵸? 위에서 내리면 언니는 170이라서 끈이 조금 짧고 저는 더 내려오니까 그 줄로 따지면 나는 아 그래 난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버렸거든요. 중요한 거 예수 믿고 갑자기 키가 자라요. 없던 돈이 생겨요.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막 병도 낫고 다요.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전 전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 다녀도요. 암 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어요. 오늘 암 환자가 아니지만 내일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육신이 몸뚱아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구원받았으면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요. 배도 안 고파야 되고요. 사람하고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죽거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한쯤에 흙으로 가는 건 똑같거든요. 자, 육은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래도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나쁜 생각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육까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일단 바뀐 거예요. 키가 160까지 자라거나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사주, 팔자, 운명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창피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가 8시 반이면 이렇게 지금 검은 바지에 흰 유니폼 입으신 저분들이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여기 다 반주해 주시는 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성도예요. 아유 뭐 용돈 받고 알바 하라비요.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신하고 새가족분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진짜 때로는 사역도 하고 그냥 매기고 이러면서 그냥 헌신하시는 분들이지 뭐 알바나 직원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8시 반이면 이 자리에서 우리 6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오게 되니 새가족들 말씀 잘 듣고 평안하게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다 인도하는데요. 저 울었다요. 나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저는 되게 어설픈 완벽주의 스타일이라 우는 거 집에서 울거나 아니면 혼자 속에서 이렇게 울지 막 보이는 데서 운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나는 약한 걸 난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완벽주의인데 와 우리 새가족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솔직히 굉장히 다양한 새가족분들이 오세요. 뭐 잘 돼서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이 무너지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많이들 아파서도 이제 마지막 코스로 교회들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 너무 내가 왜 정말 나이 들수록 점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나 싶었는데 전에 갔다 왔으면 눈물이 딱 나면 내가 딱 컨트롤도 딱 되고 그다음에 다 운 다음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우는 채로 말해. 얼마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모르겠. 진짜 냅킨으로 코 핑 풀어가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는데요. 제가 왜 울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했죠. 사역자들 앞에서 오늘 울라고 하니까 창피했는데 그냥 울음이 터져 버렸어. 그냥 어떤 생각을 했으면. 여기 오는 새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냥 취미생활로 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취미생활로 교회 다닐 여유가 솔직히 있으셔요? 없으셔요? 취미생활 내가 차라리 등산을 가거나 내가 딴 거를 하지 내가 다른 동아리를 가지 솔직히 뭐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겠어요? 나래도 취미로 오라면 나는 일단 교회는 취미로 안 와. 다른 취미 생활을 하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좀 시급하게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또 많이 힘들고 지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라서 뭐 큰 돈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거나 뭐 막 짠하고 질병을 오늘 고쳐주어서 보내거나 그런 거는 못하지만 아 내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도 이제 새가족 분들의 이런 현장들을 저희가 신방이라고 해서 방문하고 가정으로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가 와서 좀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망할 수 있고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자꾸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런 현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있을 때는 여러분 절대 취미생활로 교회는 다니지 마셔요. 그냥 안 다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가 취미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은 그냥 들어가야 돼.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거는 그 나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나무에는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를 예원교회를 위해서 오거나 여러분들을 인도한 인도자를 위해서는 오지 마세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와주는 그 신앙생활은 사실 지속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세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서 진짜 취미생활도 아니고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가족 현장 다니면서 진짜 자살 직전에 이 복음을 만나신 분들은 이걸 생명줄로 붙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 해봤거든. 이것도 경험해보고 돈도 벌어봤고 가정도 꾸려봤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엘리트였는데 진짜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문제 사건 속에 무너져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올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쉼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난 지치고 고통스러울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한 5분의 4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원교회는 이미 우리는 몇천 명이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한 명이 와도 티도 안 나고 한 명이 떠나도 티도 안 나는 교회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왜 여러 명 중에 그냥 무리로 와 있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명 모였으면 저는 100개의 인생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요즘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희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 관리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도 하는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주교육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되게 힘이 되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 새가족 사역을 한 8년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제가 지금 올해는 이것만 전담을 해요. 근데 작년까지는 다른 대교구 사역이라고 해서 다른 제가 1,000명 가까이 성도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업이고 이게 아마 저한테는 부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이제 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저한테는 이제 메인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떠나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보는 제 눈이 바뀌었어요. 저 철들었어요. 전에는 나는 뭐 사주교육 잘하면 끝! 오늘 이제 수료자 나왔으면 내 역할 끝!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게 저는 좀 관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사주 오신 분들이 되게 좋대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저 이런 메시지도 사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오면은 자 사과 이러면서 맨날 딱딱 1번 2번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런 식의 뭐 제 스토리를 얘기한다거나 뭐 가끔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진솔하게 나와보는 건 올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런 마음으로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목사 어떻게 떠드나 한번 보자.
물론 저는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떠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동기 없어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막 강의료 막 자 바구니 돌리고 강의료 받으세요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부분에 답을 얻고 가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오늘도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앙 새로운 생활인데요. 저 제목은 잘못 가르쳐주면 굉장히 피곤한 제목이 되어져요. 교회에서는요 요거 가르쳐요.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거의 많은 교회들이 요거 가르쳐요. 헌금해요. 봉사해요. 성경 많이 읽어요. 예배생활 열심히 해요. 교제도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르쳐요. 이거 물론 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헌금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더라.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돼서 행복한 걸 원하시지 악덕 기업주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많이 드리면 오케이 이쁜 자식 복 더 많이 줄게. 땡.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들은 예원교 오셨으면 하나님 자녀 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헌금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면 되고 봉사하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뭐든지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든지 아까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 들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봉사원신 해도 되는 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여기도 아닌가 비어. 이러고 이제 교회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신앙에 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 새거정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도 마셔. 와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답 얻으셔야 돼요.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 딱 들으시고 힘 얻고 행복하고 그래서 딱 재충전해서 가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행복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많은 기부적선을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설사 여기가 예원교회가 지금 큰 교회지만 설사 찌그러져가는 개척교회야. 자 성도 한 명만 보면 눈이 번해. 막 그럼 헌금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설사 그런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헌금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목자는 양을 살려야 돼요. 사꾼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저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헌금 한 명 헌금 두 명 1만 원 2만 원 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악한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게 선한 목자듯이 진정한 교회와 목회자는 양들이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저 양은 눈도 어둡고 방어 무기도 없고 길도 자리 잡으니까 꼭 목자 따라다니잖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니듯이 목자는 그렇게 양에게 영적인 길라잡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선택하실 때 그거 보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냐? 정말 올바른 하나님 자녀 되는 요 비결 말해주고 있냐? 이게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비결이세요. 그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큰 교회 성도들이 막 친절하고 이것도 물론 좋은 교회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좋은 시스템 구경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 지금 이제는 지질이 이런 삶에 빠져나오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주는 교회를 만나셔야지. 뭐 헌금 봉사 뭐 왜 절에 인기 많으신 줄 아세요? 절에 가면 사람들이 등이라도 하나 달고 초라도 하면서 그래도 내 복을 빈다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지만 대부분은 교회는 뭐 해주러 온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봉사도 해주는 것 같고 헌금도 해주는 것 같고 예배도 드려주는 것 같고 뭘 나를 위해서 한다는 혜택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러 온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실제로 교회 오면은요 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해주러 오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요. 저는 정말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자는 여러 생활을 말씀드릴 거지만 이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오늘은 요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성꿈 밑에 하나 스토리를 넣어드렸습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우리처럼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마음에 막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회복돼서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자 사장도 됐어요. 돈과 명예도 얻었어요.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이렇게 앉아 산책을 하다 보니 널찍한 바위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왠지 이런 널찍한 바위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왜 행복하지? 내가 가구 회사 사장 되고 돈 있고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배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가 488장 찬송가 실제로 있어요. 예, 이것을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어찌 보면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진짜 이해 안 되죠. 내가 망해서 왔는데 왜 저 목사가 나보고 축복이래? 저주하는 거 아니야? 되게 듣기 싫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엄청 성공해버려. 그럼 그건 축복일까요? 내 자식이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얘는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데 엄청 잘 돼. 그럼 우리가 잘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가 잘한다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너가 큰 돈을 만지고 성공을 해도 그게 진짜 잘못된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면 부모는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똑같아요.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 떠났는데 사업도 너무 잘 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뭐 갈급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고 그 길을 더 갈 판이에요. 왜? 잘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턱 걸렸어요. 지금 경제 문제 턱 걸려버렸네. 누구 창피해서 말도 못해. 자식 문제 턱 걸려버렸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잠을 못 자. 그리고 내가 우울증도 심해. 공황장애도 있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이거 누구에다 털어놓을 수도 없어. 체면 문화 때문에 말도 못해. 이 문제가 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세요. 이 문제를 줘서라도 스탑! 잠시 멈춰. 이제는 너가 나를 만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잠시 쉼표 제동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왜?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라는,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난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래의 집을 잘 쌓아 오셨어요. 모래이나 굳건한 반석의 지은 집이나 평상에는 멀쩡해. 둘 다 멀쩡하게 서 있어. 그런데 모래의 지은 집은 풍파 한번 비바람 나면 훅 무너지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아무 상관없어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은 무너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한번 다시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요, 제가 볼 때는 아무나 주진 않아요. 제가 가서 정성껏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암만 해드려도요, 그래도 예수를 거부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할머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딱 오니까 임종 직전에 저승사자 왔다면서 등을 싹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 그래서 권사님 복사 왔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여기 얘기해 보셔요. 근데 권사님은 보통 우리가 제가 죽음을 맞이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을 때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질병자들은 극도의 그 아픔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천국 소망에 있는 분들은 평안하게 눈을 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귀신이 보이고 막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는 또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30년을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도 죽기 전에 입을 꼭 다물더라고요. 예수님 얘기 말했더니 막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가 왔는데도 등을 돌리고 벽 보고 덜덜덜덜 떨다 돌아가셨어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분은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분인데 왜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도 한번 못 부르고 저렇게 벌벌벌 떨면서 저승사자 타령을 하면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갔었을까?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요 30년 동안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 거예요. 우리가 학교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당을 다니면은 무조건 복받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면은 신앙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교회당을 열심히 건물을 열심히 다닌 거지 그분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이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많고 그러면서도 떠나는 분들 많이 있고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모래위 인생 아니에요. 서사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석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재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출발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 자녀 되는 비결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 1번부터 9번 뒷장까지 있어. 그걸 이따가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연현상 중에 가역적 현상하고 불가역적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모니가 뭐 별 말을 다 해요. 자, 가역적 현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현상. 예를 들어 고무줄을 살짝 당겼다가 놨더니 고무줄이 다시 뿅 돌아왔네. 우리 이제 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무줄을 길게 오랫동안 당겼다가 놨더니 고무줄이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탱탱하게 싹 돌아가지도 않아. 그럴 때는 우리가 불가역적 현상이라고 얘기, 고무줄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잡초도 예를 들어서 뿌리를 안 자르고 위만 잘랐어. 그러면 계속 자라. 원래 상태로 또 자라는 거지. 가역적. 근데 잡초 뿌리를 뽑아버렸네. 이건 이제 불가역적이 돼요. 뿌리를 잘라버렸으니 이제 일단은 그 잡초는 더 이상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앞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꼭 가역적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좀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려. 또 이 넘어서 또 산 넘어서 그 다음 문제 또 기다려. 늘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막 늘 숨가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가역적 인생 살고 싶으시죠? 뭔가 깨끗하게 아예 딱 종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잖아. 경제 문제도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고 건강 문제도 좀 이걸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늘 산 넘어 산이야.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뿌리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뿌리.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역적이에요.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 뿌리 부분을 잘라내면 불가역적 상태처럼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 자녀는요. 꼭 불가역적과 같아요. 한번 하나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저 오늘 오고 한번 안 할 건데요. 저 이제 예수님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지만 저 다음 주부터 예언교회 올 마음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하나님 자녀. 불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근본적인 걸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것뿐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났건 환경이 열려지지 않았건 운이 없었건 어찌됐건.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 사탄의 사주팔자 운명이나 덫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잡초의 뿌리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죄라는 문제 씻음 받아야지. 해결 받아야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죠. 근데 요것이 뭐로 되냐 이거. 돈으로 되냐? 건강으로 되냐? 뭐 명예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라는 사탄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이거는 병원 가서도 의사가 진단할 수 없어요.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MRI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잘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은 그냥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신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신 겁니다. 제가 늘 최수정 목사 하면 최수정 이름 목사 직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너무너무 멋진 직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 얘기하고 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멋진 직분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말기셨어요. 60대 초반에 위암 말기셨어요. 아버지는 늘 175에 70kg를 유지하셨고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면성실하셨고 술을 먹든 안 먹든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늘 막 집 앞을 다 쓸고 청소하시고 바시런하셔. 아버지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거는 새벽 5시야. 늘 그렇게 건강하게 감기 한번 안 걸리셨던 분이 딱 위암이 걸리니까 48kg까지 빠지셨어요. 근데 키 175에 48kg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뼈밖에 없어요. 제가 아버지 등 밀어드리는데 등에 뼈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20, 30년 전에 이러면 그때는 암이면 일단 이퀄 죽는 거로 딱 공식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처럼 그렇게 뭐 치료율이 높지 않았으니까 그때 사실 강남 성모병원을 갔을 때도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딱 6개월 시한부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술술도 안 되니까 아버지는 거의 뇌어 쫓기다시피 나오시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아버지가 그래도 삼성병원은 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니 내가 마지막 한번 거기서 수술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냥 환이나 없게. 그래서 정말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으면서 위 80%를 잘라내셨어요. 근데 위가 조금씩 자라대요. 80% 잘라도. 한 번에 많이 먹지는 못하시지만 소량으로 조금씩은 드실 수 있으세요. 그때 아버지는 저는 이제 아버지께 늘 예수님을 전해드렸지만 아버지는 차라리 저를 때렸으면 좋겠어. 막 핍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성아 너의 종교를 존중한다. 너는 나의 종교를 존중해라. 아버지는 이제 장남이셨고 늘 이제 제사를 지냈었던 분이시고 4,50년 우리는 늘 제사를 지냈던 집이었거든요. 그 차라리 아버지는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나도 너를 존중해 주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줘 하는데 뭐 어떡하고요. 차라리 나를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하면은 뭐 어떡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인격적으로 거절을 하시니까. 그랬던 아버지가 딱 위암 걸리고 나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6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 받고 저는 그때요. 방구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았어요. 의사가 방구를 끼게 못 해주대요. 의사는요 딱 그래요. 이건 장기를 한번 드러냈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나와. 가스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뭘 물을 먹든 뭘 먹든 할 건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경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이맛밖에 안 해. 그러다가 어우 서울대 나온 의사라도 방구도 못 만들잖아. 내가 솔직히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때는 항상 건성으로 늘 들어왔던 아버지가 정말 눈이 사슴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 이렇게 로비 돌면서 운동하실 때 어쨌든 방구 나오려면 자꾸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 아버지 50번만 해요. 예수님 이름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질병저도 나쁜 거 싹 저주제약 물러가니까 아버지 그 이름 50번만 불러보세요. 이게 어차피 노는 입에 이게 도니까 병원 로비 돌면서 그 밤에 이렇게 아버지 병문안 오면은 수정아 내가 50번 안 하고 오늘은 100번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위해서 믿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으셨어.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 암이 암치되면서 완전히 완치되면서 저희 아버지는 20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정말 20년 더 살다가 가셨어요. 81세에 가셨거든요. 저는 이런 기적들은 저기 드라마에만 나오고 옆집 얘기인 줄 알았어. 물론 암 걸려도 가는 목사 있어요.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믿지 않은 저희 가문을 하나하나 그 시간표 속에 다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꾸시면서 아버지가 항상 딸 자랑하셨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저를 이제는 우리 딸이 목사요. 그 제가 이제 칼럼이나 글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럼 그거 다 잘라서 스크랩 해주시고 오면은 이제 술은 엄청 좋아하셨어. 예수 믿고도 계속 술은 드셨거든요. 술자리 가서도 이거 내 딸이 쓴 글이요. 읽어봐. 그래서 글 다 주시고 술 한잔 하시면서도 그 술자리에서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그래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질병,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 정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기다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만 고백하셔도요.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고 불안감이 떠나가고 진짜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걸 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다 기억도 못 해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처럼 에어컨 해도 뭐 코드 안 꼽으면은 암만 해도 이거 안 들어오잖아. 냉장고에 전기 코드 안 꼽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코드가 꼽혀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고요.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딱 코드를 딱 꼽아야지 이제 전기가 딱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그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데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코드 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요. 내가 건강에 좋다면은 몇백이 문제겠어요. 내 병만 고치셨다면은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마이너스 통장 써서라도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구원은 거저인데 거저받는 구원을 내가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하신 분들은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협박하진 않을게요.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요. 막 겁주거나 협박하거나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냥 여셔요.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하나님 오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난다는데 아니 이런 공짜 수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무조건 해요. 진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축복이니까 간단합니다. 영접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그러나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열고 들어가지는 않으시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리 함께 영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최수정 목사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이제 만나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로라도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실체지만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 이겨버리셨어요.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신박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려고 해도 정말 예수 믿고 가시는 분들은 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당이 점괘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홉 가지 생활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없고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 봐도 아직은 좀 어려우셔 솔직히. 근데 제가 진짜 좀 간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훈련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이 훈련 안 받으면 총 쏘는 법도 몰라. 전쟁터에서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오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였어?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가 가장 많이 안타까우면 나 4주까지만 요 교육까지만 받고 이제 안 올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 딱 4번이야. 4번. 오늘 두 번째야. 이제 아싸. 이제 두 번만 남았어. 이러고 지금 열심히 내가 볼 때 카운트하고 계실 건데 자, 지금은 이 시간 어떤 시간이면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딱 진단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 오 내가 여기가 아프네. 오 내가 허리가 안 좋네. 어머 내가 암이었구나. 진단 받았어. 그럼 여러분 그다음은 뭐 하세요?
진단이 나왔으면은 치료받아야지. 약도 먹고 건강해져야죠. 사주 교육은 여러분들을 진단해 주는 시간이고 원인을 깨닫게 해 주는 시간이에요. 아, 이렇게 온 문제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사주 끝나면 끝 이러고 이제 가. 병원에서 딱 MRI 찍고 나서 아무 치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끝 하고 이제 치료 끝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가문과 가정을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면 사실 내 몸만 카운트하다가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더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주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여러분들을 뵐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추석이에요. 추석에는 우리 또 설날에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명절에 이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보통 저희가 40년 지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전 부치는 담당이었어요. 그거 하나하나씩 먹는 게 맛있거든. 그래서 저는 전을 많이 부쳤는데 솔직히 제사 지내지 마 이랬을 때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제사 지내지 마 이거는 교인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지 마 교회 다니니까 나 제사 지내지 말랬어 이러면 사실 부신 가족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야, 너는 서양 조상 섬기느라고 서양 귀신 섬기느라고 예수라는 서양 귀신 섬기느라고 우리 조상도 모르냐? 넌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부모도 모르냐? 이런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죄사 안 할 거예요. 이거는요 안 믿는 가족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싸가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아버지가 장남에서 맨날 유세차 이러면서 늘 이거 태워서 올리셨거든. 저 그걸 늘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사는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줄여서 고전 10장 20절에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 마음에 궁금했어. 우리는 장남이고 늘 나는 전을 부치고 우리 집은 40년째 제사를 지내고 늘 어머니는 채씨 집안에 제사를 지낸다고 1년에 몇 번씩 고생하고 그 나는 늘 기도했거든. 엎어서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거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전 늘 어린 저는 늘 그 기도지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는데 항상 제사날에는요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술 한잔 거하게 먹고 나면은 오빠 뭐가 섭섭했어 우째어 졌어 하면서 그렇게 싸움판이 많이 나대. 나는 우리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싸움도 많이 나고 분쟁도 많았고 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명절 때 특별히 그래요. 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 정도로 뭐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 제사는 성경에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가 오는 날이면 저는 절대 제사를 말리면 안 되지. 네. 저도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효를 베푸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선하고 좋은 마음과 상관없이 이 가문의 대문을 활짝 열고 귀신이 정말 담 넘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온 국민이 다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 제사를 안 한다거나 뭐 제사상을 뒤엎거나 그러지 마셔요.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는 정말 좋은 뜻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한 건데 이것이 오히려 후손에게 해가 되고 복이 들어오지 않아. 귀신이 그걸 복을 다 차단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모르고 40년 지냈었다니까요. 저는 정말 저희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제사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가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문의 제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부모를 잊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문화로 그래서 우리 후대후대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제사를 지내는데 갔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안 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저도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셔도 돼. 굳이 막 분쟁을 만들지는 마셔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니까 제사는 안 돼. 그렇게 해버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입각해서 아 제사가 우리와 상관없이 이런 영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예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뒷장에
예, 우측 페이지에 기도 나누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